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정한 자를 만지신 예수님. 부정한 자를 만지신 예수님. 잘 보세요. 이 부정한 자를, 사람을 만지신 예수님.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자를 만지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곧 부정한 자도 그렇지만은 부정한 것을 만진 자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진대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정한 자, 그리고 부정한 자를 만진 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야,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부정한 자를 만지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 주셨을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정이라는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인데,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탈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실 때에 한 사람의 문둥병자, 뭐 성경 바뀌다 보니까 나병환자 그랬는데, 안전병이 그러면 될 텐데 걸어보지 못한 자. 제가 조금 성경을 보면서 참 그 이렇게 해야 될까? 안 못 보는 사람. 아, 그러면 소경, 그러면 간단할 텐데 소경이라는 말은 아주 귀하는 말이고 안 못 보는 분, 야 그래야 전칭이 되는 건가? 뭔가 조금 헷갈려. 어쨌든 경상도 말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낫기를 원하지만 저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맡기니까 주님이 문둥병자 손을 대셨대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 만졌으니까 부정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병한 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나병한 자는 쉽게 말해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자. 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병한 자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망가진 자. 왜 그 인생이 비참해지고 망가졌느냐 하게 되면은 가족하고 떠나야 돼요. 가족. 가족. 그 다음에 어떤 이 동네 공동체.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비참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접촉.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악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접촉이 필요 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자기 몸이 썩어져 가는 것을 쳐다보면서도 점점 자기의 살이 썩어 내려앉는 것, 뭐 그거 쳐다보면 얼마나 귀찮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썩어져 감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죽음의 그 썩어짐, 이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인간이 문둥병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육신으로 나타난 문제의 질병인 문둥병도 무슨 문제입니다. 문제는 나타난 육신의 질병인 문둥병.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문둥이는 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모세를 거역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문둥병은 무슨 병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데 이 죄를 우리는 영의 문둥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문둥병.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의 문둥병에 걸려가시고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나에게 접촉되는 다른 사람까지 죄가 전가가 돼가지고 같이 문드러지면서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른다. 요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 내면의 죄라는 문둥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다. 이 인간의 모습, 내면 속에 문둥병이 걸린 줄도 모르고 걸릴 줄 모르니까 해결할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죄라는 문둥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내 속에서 문둥병균과 같다. 뭐 하지 못한요? 회개하지 못한 죄, 이것이 문둥병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 열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 옛날에 경상도에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에이 문디 새끼야, 그게 일반적인 얘기였어. 욕이 아니고 친구들이 너 다이기 문디 새끼같이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이 지난날의 과거였는데 육신의 문둥병도 무섭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만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의 문둥병균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소가 된다.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남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 대단히 귀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자신의 상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라. 첫 번째 우리가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았는데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알도록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 저 사람은 저렇더라. 자기의 습관 자체도 잘 모르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허봉남이라는 선교사님은, 야,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장로교 합동 측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데, 그 목사님은 딱 서가지고 찬송가라고 요즘같이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니까 찬송가 이렇게 옮기고 넘기고 할 때가 움직였지 꼼짝을 안 하고 그냥 서서 설교를 하셨대요. 전혀 움직임 없이 선풍기로 틀어놔서 이거 먹고 날아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딱 늘려놓고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뭔지 그냥 교회 다니면은 천당 가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가지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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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찬송을 부르다가 영원산 기도원에 가서 찬송을 찬양이 오셨네, 찬양이 오셨네. 아 그래가면서 한번 부르는 게 아니고 한 20번을 20번 이상 반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대가 통사다! 그냥 소리를 왕왕 질러내니까 전부다 미친놈들만 왔다. 전혀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성령이 강타하시니까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에 통곡과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뭐 표현을 빌리자면 콧등, 눈은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뒤로도 치마를 그냥 온통 감싼 만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망이가 돼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강한 빛이 비추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지면 거기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뒹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깨닫도록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것이 주님 앞에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 그 시간까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누구에게 문제를 갖고 가는가? 돈 떨어집니까? 부모 찾아가. 그런 사람들 많게도 그죠.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야.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열대를 혈류증을 앓던 고생하던 여인이 많은 의원, 많은 의사를 찾아갔대. 여기 가면 나을 거, 저기 가면 나을 거, 어디 가면 용하대, 어디 가면 뭐가 잘 났는데, 뭘 먹으면 낫는데. 굶내기 새끼도 잡아먹으면 된대. 그래가면서 온갖 짓을 다 했지만은 자기 가지고 있던 것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그러면서 몸은 점점 더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질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더라.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사람의 문제가 되었든 삶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선후배를 찾아가 유명한 상담사를 찾아가 무엇을 하는 것도 대단히 귀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문제, 내가 눈뜬 것도 기적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라면은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자. 근데 세 번째 말씀을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 이거 벗자는 거예요. 벗어버리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앞에 나서면은 자기 뒤에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전쟁터에서 호령하면서 적군을 물리치는 대단한 장군이었지만은 그가 집에 와서 갑옷을 옷을 벗으면 어때요? 몸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보고서 유대인에게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임금님 제가 유대 나라에 가서 내 병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장군이 고칠 수 있다면 그러면서 친서를 쓰는 임금님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 아무개입니다. 왕에게 저의 신하를 보냅니다. 내가 충성으로 쓸게 섬기는 나의 귀한 신하 나아만 장군을 보내오니 제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바리바리 예물을 싸가지고 갔더니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엘리사에게 가래요. 엘리사가 자기한테 보내래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을 쫙 끌어내리고 예물을 싣고 선지자 집 앞에 딱 갔더니 어때요?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모욕을 하시오. 나아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이만큼 뿔이 났어요. 내가 그때 옆에서 봤으니 이만큼 뿔난 게 보였어요. 그죠?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 강이 맑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쓰다 때문에 쬐끄만 나라 흙탕물 같은 여당강에 들어가라고. 뭐가 안 벗겨져요? 자기가 안 벗겨지잖아요. 어? 단순하게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건강할지어다. 아 그러면 자기가 나을 것 같았는데 이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와 보지도 않고 저걸 시켜가지고 저기요 왜? 저쪽 여당당에 가서 일곱 번 말타래요. 이게 자기가 안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왜 안 될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 집사람한테도 말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도저히 그분의 지금의 모습 가지고 그분의 지난 과거에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힘들게 지내왔던 것을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눈여겨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여보 여보 아무개 집사가 어제 상담할 때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전혀 이걸 다물어버리고 우리는 나를 감싸고 있는 것 이거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면서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내 모든 것 다 아시지 안다고 하면서도 왜 안 벗을까 감싸고 있는 나라는 것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는 암은 암 전문 병원에 가고 폐는 폐 전문 병원에 가고 심장은 심장 전문의한테 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내면에 있는 문둥병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내 속에 깊이 깊이 잠겨져가지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문둥병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체면이고 그것이 이 허봉남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게 성령이 그렇게 강타하시니까 등에 불이 임하더니 가슴에 가지고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하면서 죄를 알려주시는데 통곡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오늘 우리는 자기라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얄팍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영의 문둥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손을 대시는 예수님입니다. 만지시는 예수님. 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래.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어쩔 줄 몰랐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증거해라. 근데 집사님 제사장에게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나 나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러서 지방에 군대 귀신 걸렸던 자도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나가서 온 대가 올때 모든
전체 동네 다니면서 내가 군대 귀신 들렸던 암흑입니다. 그랬더니 마녀 너 군대 귀신 들렸더니 어떻게 나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 주님 나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창조주의 능력이 그를 감싸게 되니까 단순하게 질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버렸고 내 자신의 인생을 나도 포기하고 살아왔지만은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면서 주님 만져주신 그 다음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를 우리 주님은 만들어주시되 500명의 보잘것없는 것 적은 것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절이 남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삼손의 손에 잡혔던 나귀턱뼈가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주님이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면은 내 인생의 변화가 주님의 손길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면서 오늘은 다른 것도 없어요. 문둥병자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새 인생 되었다. 성경 너무 간단하잖아요. 목사가 밥 먹고 살려니까 길게 말해서 그렇지. 설교는 원래 잔소리예요. 길게 말해서 그렇지. 아주 단순하던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이 만져주셨더니 그 문둥병자 다음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문둥병자로 돌아가 살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사는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라도 주님은 놀랍게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요 감싸고 있는 거요. 이거 벗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까지는 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주님이 만지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주님이 만져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지난날의 모든 것보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만져주신 안에서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